반도 안 왔어. 가족의 달은 가족의 달인가 봐요. 선생님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달마다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 5월이랑 6월이 되게 위험해요.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 중간고사 끝나고 행사 많고 봄이고 날씨 좋고 졸리고 되게 위험한 달이에요. 그래서 이때 흔들리면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남들이 흔들릴 때 어떻게 보면 반대로 기회인 거야. 남들은 생각보다 이때 많이 놀아요. 이때 안 놀면 돼. 페이스 조절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 중간에 되게 너무 열심히 했어. 시험이 딱 끝나니까 다 내려오고 싶어. 그냥 쉬고 있으니까 다 내려와. 다. 그러면 이게 다시 올리기 힘들어요. 제가 이거 축구 경기에 많이 비교를 하는데 축구 선수들은 어떻게 유럽 리그 같은 사람을 보면 그 전날 축구를 막 풀타임 뛰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루 정도는 쉬긴 하는데 쉬고 아니면 그 다음날이나 다 다음날 회복 훈련이라는 거예요. 계속 놓여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다시 움직여서 그 리듬감을 계속 만들어놔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아니 시험 끝났어. 일주일 쉬자. 너무 길어요 일주일은. 뭐 이걸 빠진다고 내가 뭐 많이 바뀌니까 바뀌어요. 3학년은 미안하지만 1년, 2학년 전에 내가 뭐라고 한단 말이야. 야 시험 끝났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 아니 그게 떨어지면 그거 다시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그러니까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쉬고 싶도 당연히. 근데 저번 시간에 나온 것 같아 뭐라 안 했는데 이게 막 며칠씩 빠지면 나중에 다시 공부하기 힘들어요. 해보자. 일단은 보험 생활을 조금 하겠습니다. 앞에가 생각보다 쉬운 이유가 있어요. 왜죠? 숙소를 안 뽑아줘요. 거의 숙소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여태 배웠었던 함수들이 추가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렵진 않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2학년 때 열심히 안 했다. 그리고 이 파트를 많이 까먹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것부터 많이 추천될 겁니다. 그죠? 일단 첫 번째는 딱 문제 들어보죠. 접선입니다.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해보죠.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떤 점이 있어요? y는 fx입니다. 확인을 해야죠? 여기가 a, fa. 이 점에서 얘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하고 싶어요. 이게 뭐죠? 이 y는 f 플라임 a의 x-a 더하기 f 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접선은요 그냥 보기엔 되게 쉽지만 이 원리를 가져다가 어떤 난이도 높은 문제에 풀 때는 생각보다 적용들을 잘 못해요. 그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저걸 가져다가 문제를 풀 생각들을 생각보다 많이 못합니다. 그 연습들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거기 262페이지 보면 나와 있고요. 수직인 것도 나와 있죠. 수직인 것도 뭐. 겁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직이 되기 전으로. y는 네, 마이너스 이렇게 그 형태가 되죠. 근데 이제 얘가 어려워진 이유는 뭐죠? 이 함수가 우리가 수트 때 했었던 3차 함수가 아니라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도구함수, 사학함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미분만 잘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접선에서는 첫 번째가 뭐죠? 1번 접점이 주어졌을 때, 2번 뭐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m이다. 그래서 f 플라이 t나 x가 m이 되는 t를 찾고 t가 a일 때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가장 까다롭죠. 접방에서 세 번째가 뭐예요? 밖에서 분점. 이거는 뭐 어디 가나 많이 나오는 거기에요. 만약에 F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X만 Y1이 있다.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을 거다 라고 하면 요점 우리가 조금만 FT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접선의 반응 정식을 y는 f't의 x-t 더하기 f t 로 붙이고 여기는 미지수가 생기잖아. x도 모르고 y는 뭔지도 몰라. 그죠? t에 대한 식이니까요. 그럼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한다고요? 네, 여기다가 x1 넣고 여기다가 y1 넣어서 해결해서 t를 구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접선의 반응 정식이 나온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걸 문제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기본 문제 잘 써요. 근데 얘를 가져다가 쓰는 문제들은 어렵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여기 중에 요런 데 아니면 요런 데 미지수가 하나 나오거든. 만약에 이제 얘가 0품만 아니다 이렇게. 근데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다 또는 뭐 2개를 그을 수 있게 하는 A값이 뭐냐 이런 형태의 문제들 견제될 수 있다. 수투 때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도 미적분에 와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수투보다 어려워요. 왜요? 그래프가 내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죠? 여기서의 관건은 네. 마지막 목표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는 여기 목적.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느냐가 우리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90, 269페이지 볼까요? 선생님이 분명히 이 줄의 그래프는 그냥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 띄울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했다고 했습니다. 뭐 두 개죠? 얘죠. 하나는 y는 예. 그 다음 하나는 예. 역환수 관계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기억하자고 했잖아. 만약에 y는 2x다? 질문. 기억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여기다 그 접선의 반응 정식인 거예요. 아니었어. 외우라고 했는데, 선생님. 이렇게 접선의 반응 정식을 끊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y는 이거예요. 해볼까? 자, 여기. 그렇죠. 여기를 우리가 t, 2의 t제곱이라고 하는 거죠. 얘 미분하면 뭐죠? 똑같죠? 2x. 미분해서 x에다가 t 넣으면 2의 t제곱. 그래서 이거 접선의 반응 정식이 y는 2의 t에 x-t제곱 더하기 2의 t제곱. 여기가 어디를 지나가? 원점을 지나가. 여기다가 0 넣고, 여기다가 0 넣죠. 돼요? 그러면 얘가 0이고 0이 되는 거니까 t가 1이 그럼 이 좌표가 뭐가 되죠? 1, 2가 되죠. 맞죠? 내가 이거 기억하라고 해서 분명히 여기다가 원점에서 그런 접선의 반응 정식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y는 lnx에다가 그 접선의 반응 정식이 뭐예요? 반대로 될 거 아니에요? 이거 y는 아니지 이걸 봐야지. 그럼 뻔하나? 뭐겠어? 여기 지나가겠죠. 이게 뭐예요? y는 역함수죠. 이거 두 개는 까먹으면 안 돼요. 진짜 잘하는 겁니까? 이거 또 언제까지 계속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1번에는 기르기가 1인 두 개의 접선. 이것도 기억하면 좋고요. 2번에서 y 나온 방식 사용한 거 여기 2번이 원점에서 그리고 lnx와 지선수 2의 x제곱의 그 접선에 나온 방식. 아무튼 아세요? 나중에 평행이동해서 또 써온 거니까. 자, 그러면 거기 270페이지에 선생님이 풀었던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특히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문제예요.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뭘 사용하는 거죠? 네, 탄젠트 덧셈 정리, 뺄셈 정리 이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하나는 2구, 하나는 2분의 1인가 이걸 가지고 이 두 사이의 각을 구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이번 시험 범위잖아요, 이건. 맞나요? 아닌 학교도 있긴 하지만. 자, 이런 문제들입니다. 27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너무 쉬운 건 안 할 거예요. 대신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안 쉬운데 선생님은 쉽다, 다들 안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들은 당연하게
1번에 2번 하나 써볼까요? 0이고. 자, 뭐라고요? y는 x의 mx 더하기 4x.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1,4예요. 1,4에서 뭐, 문제 잘 읽어라. 그 점에서 접선과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돼요? 두 개 더 구하는 거예요. 다음에 두 개.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고,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일단 그림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거기서 그려주지 않았고, 그래프를 아직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네, 미분하세요. 앞에 거 미분하면 x. 거기 1, 거기 M에서 ln x 플러스 1. 미분한데다가 x에다 1 넣죠. 그러면 5네요. 그 기울기가 5네요. 그럼 이거 적선은 y는 5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따라서 얘가 5x 마이너스 1. 이거고. 수직이네요. y는 초 마이너스 5분의 1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20. 여기 되죠, 여기 되죠.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죠.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빠지진 않을 거예요.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절대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적은 계산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산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뒤에 가서 번서류라든가 적분 가면 계산이 더 들어가요. 옛날에 해봐서 알잖아.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시험을 닥치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풀어내립니다. 아, 6월에 가서 하자라는 생각하지 말고 5월에 웬만하면 계산 능력은 다 키워놓으셔야 될 겁니다. 자, 2번 보죠. 뭐라고요? fx가 x3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역함수를 g라고 합니다. 역함수 존재하나요? 그죠? f 플라인 x 존재하네요. 일단 이거는 역함수 g라고 합니다. y는 gx의 그래프 위에 여기 gx의 그래프 위에 4,1의 하위에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역함수의 민법을 안 배운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질문이 거든요. y는 g'4에다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 두 개 답이 안 했습니다. 얘를 보여줘봐요. 맞아요? 자, 역함수 미분법은 이렇게 나왔을 때 만약에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F에다가 GX를 넣으세요. 얘가 X에요. 괜찮아요? 이걸 미분해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기억납니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전체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안에 거를 미분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1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x에다가 4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f'에 4면 g에 4죠? 천천히 해. 곱하기 g'4가 1이라는 얘기. 내가 구하려는 건 2녀석이에요. 맞아요? 이것만 보면 되잖아. 자, g4가 얼마야? g4는 1이에요. 그럼 여기는 f'1, g'4가 1이거든요. 따라서 g'4는 f'1분의 1입니다. 이게 역함수 미분법이야. 헷갈리면 이렇게 하세요. 자, f'1이면 6이죠. 그럼 얘가 6분의 1, 여기 6분의 1이거든요. y는 1/6의 x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된다. 괜찮겠죠? 어려웠어요. 그래서 역함수 미분법은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학사원의 민법 기억이 안 되나? 자, 3번으로 가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야. 끝까지 하려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계속 달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끝까지 하려면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한번 원인 고민이니까 바꾸는 거지 뒤에 가서는 못 풀어요. 자, 오른쪽 x와 y, x 위에 2,2,n의 적산이 각각 0원인가 x일 때 얘네 둘이 있는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의 세타를 구하라. 이건 계속 물거북죠, 지금. 계속 물거북. 그래서 요 점에서 얘 기울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2번이죠. 요 점에서의 이렇게 되는 접선이 됩니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건 요 각에 대한 세타의 탄젠트가 됐죠? 오케이. 해볼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이 함수가 뭐야? LNX라고 이 분하기는 뭐죠? X분의 1이죠. 여기 1,0이야. 그럼 이때 이거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자, 이 기울기는 1. M1이라고 할까? 이 기울기는요, M2는 2분의 1이겠죠.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 알면은 이거의 탄젠트값 구할 수 있죠? 자, 탄젠트타 뭐예요? 절대값 1 플러스 설마 무서 과목은 아니지? 넘어갑시다. 4번 4번 안 할게요. 평행이다 수직이다 이런 높이죠. 그러니까 5번으로 높이. 저번에 자이트 때 이거 자이 안 풀었지. 저번에 첫 번째 때는 풀었지. 자이 줄 테니까 자이 푸시고요. 선생님 전 자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면 다른 거 달아보세요. 막 풀고 싫어진다 아니면 다른 거 줄 테니까 일단 자이 풀게요. 또 달려야지. 또 달려야지. 자, 5번보다 뭐 지금 할만하죠. 이 정도는 괜찮지. 엉드리지 말고. 자, 오른쪽 그림 방식 y는 lnx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이것도 뭐 우리가 수수 때도 많이 했었던 거고 여기다가 저 스테이 지나가는 y는 x 플러스 2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a로 잡아놓고 여기를 b로 잡아놓고 삼각형을 만들 건데 이 위에 P라는 점을 하나 아무데나 여기 잡을까? P라고 잡았을 때 요 삼각형 넓이의 뭐야? 최소값을 물어봐. 그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얘랑 평행하는 걸 이렇게 구워야 돼. 그래서 여기가 높이가 제일 작은 데 찾아야 될 거야. 저기서 이미 한번 했어. 여기다 여기 어디야? 1,0. 왜? 얘 미분하면 x분의 1이고 대략 기울기 얘랑 똑같은 걸 찾으면 x가 1이 되거든요. 그럼 6점이에요. 그래서 요 삼각형이 제일 그때 P일 때 제일 작죠. 이해되세요?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1,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거 설마 못하는 건 아니겠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었던 그 곡선밖에 점에서 접선이 주어진 경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이 문제는 뭐 워낙 많이 나오는 애들이라서. 자, 6번에 밑에 거 한번 풀어볼까요? 2번. 어렵진 않아요. 자, 0,0에 가고. 곡선 y는 x분의 2x제곱에 근 접선이 4,a를 지날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해보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여기서 근 접선을 구해야지.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그렇지. 접점을 여기 잡아요. t,t분의 2의 t제곱. 그 다음에 미분할까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x의 제곱. 2x의 x. 빼기 2x. 이렇게 되죠. 잘했어요? 분수함수의 미분 법. 혹시 모르니까. 정리 한번 할까요? gx분의 fx를 미분하면 밑에 거 제곱하고 앞에 거 미분,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곱하고 빼기, 위에 거, 밑에 거 미분. 그게 결정이지. 그 상태로 한 거예요.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적을까요? 이렇게. 뭐, x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1의 2의 x. 프라임하고 x에다가 t를 넣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t 제곱 분의 t 빼기 1의 2의 t제곱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잘 따라오셨나요? 그런 다음에 접선의 방정을 지금 바로 이거죠. y는 기울기가 상당하네. t제곱 t-1의 2의 t제곱 한 다음에 x-t 더하기 t분의 2의 t제곱이 되는 거죠. 식이 더럽죠? 근데 얘가 어디로 지나요? 여기서 구웠다면서요? 여기다가 0 넣고 여기다가 0 넣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0을 넣으면 0을 마이너스 t니까 약분을 여기다 해서 t분의 1 마이너스 t하고 2의 t제곱입니다. 더하기 t분의 1의 2의 t제곱이 되죠. 따라서 0이 밑으로 통분하면 t분의 2 마이너스 t의 2의 t제곱이 0이 될 거고, 어차피 저 범위에서 x의 0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큰 거고 t가 1이 돼요. 돼요? 구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전반이죠. 자, t가 2일 때 그 y는 2니까 4분의 1 2의 제곱. 이게 되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2의 제곱. 얘가 어디에 지난다고요? 0만 1에서 여기다 4를 넣어요. 그러면 얼마야? 4콤마 2의 제곱이 지나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A가 0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을 좀 빠락빠락하게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7번 볼까요?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그 문제죠. 0에서 뭐라고요? y는 x-1의 2의 x제곱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해보죠. 자,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도 접점을 t, t-1의 2의 t제곱을 잡아요. 이 접점. 그러니까 이 접선에 밖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많이 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돼요.
곱셀기 한번 해봐. 내가 여기 x2에 x를 미분하면 뭐라고 했어? 이거 하라고 했지. 한번 더 미분하면. 내가 하나 했죠. 하나씩 들어가잖아. 하나씩 들어가잖아. 맞죠? 둘이 왜 이래? 공부하기 싫어요? 자, 얘 미분하면 뭐야, 그럼? 예, x에 2에 x 미분하면. 됐죠? 그럼, 선의 방정식이 이제 나 바로 간다. t에 2의 t제곱에 x-t하고 t-1의 2의 t제곱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여기다가 k를 넣어야 돼. 여기다가 0을 넣으세요. 왜요? 여기서 그은 거니까요. 돼요? 이게 돼야 돼. 이 얘기가 이해가 돼야 돼. 밖에서는 접선형, 이 그래프 어떻게 되는데 뭐 이렇게 된다고 쳐요? 여기서 이렇게 그어서 접선을 그었다고. 여기가 내가 잡은 t콤마 ft고 여기가 x1, y1이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얘니까 이 점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넣어야 됩니다. 됩니까? 그럼 0은? 자, 여기 kt 마이너스 t제곱에 2의 t t-1의 2t 이렇게 돼요. 자, 요 안에 거를 정리할까?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k 플러스 1의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어차피 얘는 죽어도 0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0이 될 t가 두 개가 나와야 접근이 두 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더 넣었다 쳐요. 접선을 여기랑 여기 두 개가 있어. 그러면 t1과 t2가 나오니까 이 방정식이 두 개의 근에 달려야 되는 거죠. 되세요? 이건 수투 때 됐다고. 너무 쉬워서 그래. 그럼 이제 뭐야? 이거 쓰면 되죠. t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 t 플러스 1 0에 한 명씩 아니죠? 이렇게 돼야 되죠. 됩니까? 지금 절대 아니야. 그래서 K가 이렇게 결정이 됐죠. 어? 그럼 3, 아, 2구나. 계산해야겠다. 3이. 그게 결정이 될 거예요. 이런 문제도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8번으로 갈까요? 이건 어렵죠.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이렇게 내려야 약간 이런 거 드릴게요.
길이가 2니까 얘가 y는 2n x x 마이너스 이게 뭐죠? 원점을 지나는 건데 내 그래프도 잘못 그렸구나 그러면 원점을 지나가는 건데 안 되겠는데 원점 지나가는 거면 이렇게 안 되겠다. 그렇게 안 돼요. 안쪽으로 들어간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죠. 안깔게 맞아.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접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접한다고 하면, 제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래요. 말이 안 돼. 바깥에서 접하는 게. 길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이 얘가 y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고 2x 얘가 y는 2의 루트 x 마이너스 k 근데 k 그럼 기울기가 2인 점이지 이 점에서 이렇게 그었다고 생각해도 돼요. 아니 원점에서 그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어차피 원점에서 그은 적선에 가면 되겠죠. 그럼 일단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2분하면 2 루트니까 앞에 없어지고 제가 x-k 분의 1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하기 싫어? 하시고 할까? 여기 다들 이렇게 표정들이 모두가 있을 때 와인인 것 같은 표정들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강제로 붙잡아놓고 공부시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왜 그래? 어? 근데 너무 따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 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뭐로 잡을까요? 여기를 또 t로 잡을까요? 여기를, t, 2의 루트, t-k로 잡을까요? 이렇게. 그럼 y 플라이 x가 t일 때 오 굉장히 어렵네요. 루트 t 마이너스 k 분의 1이 2 2 길이가 이거 될 거야. 돼요? 오케이 됐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죠. 이 점을 얘가 지나간다. 이 점이 이렇게 지나간다. 여기다 넣으면 2의 루트 t-k 다 넣으면 2t죠. 괜찮아요? 그럼 구현되지 않아요? 여기서 봐봐 루트 t-k가 2분의 1이거든요. 이거가 증언이에요. 그러면 2분의 2는 2t. t가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이거든요. 저기 좌표가 나오죠.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하나를 더 풀면 좋겠는데 여기도 할까요? 여기 제곱하면 어떻게 돼? t-k가 2제곱분의 1 얘가 이거니까 k도 k도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끝났네. 여기 풀어도 돼요. 어차피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요 점을 얘가 지나갈 거니까 여기다 적용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기울기는 이렇게 나올 거고 얘네들이 여기 하면 답이 나오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270페이지 봅시다. 평균값의 정의, 로렌정의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로렌정의랑 평균값 정의는 뭐가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쵸? 한 번만 적고 갈까요? 많이 힘들어. 사이값이 못하죠. 사이값이 뭐야? 함수의 fx가 구간 여기에서 연속이에요. 오케이? 근데 fa랑 fb가 달라요. 네? 그럼 뭐가 존재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FA와
FB 사이의 각 K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둘 다르니까. 또는 줄어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뭘 만족한다고요? FC가 K인 C가 어디요? 열린 공간 AP에 적어놓은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림 상황은 이런 거예요. 여기가 A, 여기가 B인데 FA, FB 연속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든 가겠죠. 사이니까 K에 대해서 딱 지났을 때 K에 대해서 하나는 있을 거예요. 하나에 대해서 C가 이런 얘기 나는 거죠. 이게 사이값죠. 다 알고 있지? 설마? 설마? 그 다음에 노래는 미분법들이 다
계산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무조건 좀 까다롭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선생님이 주는 모의고사는 이제부터 다 들어갑니다. 전공까지 목표가 아니고 281페이지 안 할게요.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대신에 282페이지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좀 다른 형태의 문제라서 이 평가지점을 활용한 2번 1번 한번 해볼까? 자, 리미트 여기 무극한으로 간대요. 네, x 마이너스 사인 네 2의 x제곱 빼기 2의 사인 x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여? 하우 방법이 뭘까요? 라는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솔직히 지금 타이틀에 평균값의 정리의 활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문제에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하여 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 그러면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x가 0보다 클 때 sin x보다 x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요. 사인 그래프 그려볼게. 원래는 이게 막 대충이잖아요.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원래 그려져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게 y의 x예요. 근데 얘보다 항상 밑에 있어요. 사인 그래프. 그래서 얘가 더 x가 큽니다. 요보다 클 때. 이쪽에 있을 때. 이해되셨나요? 왜요? 봐봐. 얘 사인 x. 얘가 만약에 얘는 사인 x일 때 미분하면 얘가 코사인 x잖아요. 2분에서 x에다 0은 1이에요. 요즘 접할 때가 1이라고 보니까. 그거는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감소하잖아요. 코사인. 될까요? 언니,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함수. f7이라는 걸 하나 봐봐요. 얘가 이미 t제곱입니다. 이 함수는 연속이고 이거 가능하죠? 어디서나 그죠? 우리가 아는 질서함수니까.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만들려면 구간 L 아니지 사이즈 4번입니다 이렇게 잡아요. 이 구간에서도 연속이고요. 구간 여기서도 이건 가능하겠죠? 괜찮아요? 그럼 우리 따라가는 거야. 얘가 사인 x 얘가 x 여기에서 미분 가능. 우리 따라가는 거야. 뭐야? 아, 하나 x 마이너스 사인 x fx 마이너스 f의 사인 x 라는 애가 활용이 되잖아. 얘는 뭐랑 같냐 라고 물으면 아 F플라인 어떤 CX랑 같겠죠. 어 CX는 어딨어? 어 C의 X라는 건 sin X보다는 크고 X보다 작은 어떤 녀석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애가 있다는 것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거 어려워. 되게 어려운 문제야. 잘 봐라.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좀 깨봐봐. 이렇게 되죠. 근데 이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아하! 에프플라인 t는 2의 t제곱이죠. 그럼 지금 여기 무엇이?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c의 x제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 얘 20이고 얘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하려는 오케이 리미트 x가 0에 무극한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사인 x 분의 2의 x 제곱 마이너스 2의 사인 x라는 범위 리미치 x가 0에 무극한으로 갈 때 그냥 같은 말 해? 라는 거죠. 뭐예요 계속? 평균값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여기서 x가 0에 우극하는 걸 할 때 sin x도 0으로 가. 당연히 x도 0으로 가니까 샌드위치에서 cx도 0으로 가죠. 이게 뭐예요? 이런 얘기야. 어떻게 좀 해당한 것 같아? 어렵죠. 이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얘기. 밑에 있는 문제 마찬가지. 거기는 그냥 fx를 정보 2에 x를 잡았잖아요. 그럼 그냥 헷갈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야 돼. p를 잡아. 그래야 구간이랑 안 헷갈려. 거기 그냥 다 통으로 x 잡았거든요. 근데 거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잡아. 여기. 눈 떠. 안 돼.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왜 이렇게 단위상이 잘 나와? 자. 또 쉬는 시간에 또 앉아야지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지 않나요? 자, 선수의 군대 급성입니다. 하, 어느 정도는. 이게 무서운 거야. 승부는 알지 않을 줄 알아서 생각하고 수업을 하는데, 가끔 이제. 안 되거나 이럴 때가 많아. 극대극소입니다. 극대극소의 포인트는 뭐예요? 극대의 정의가 뭐예요? f(x)가 어떤 a값 주위의 모든 x의 정의. 이런 게 중요해요. a값 주위의 모든 x의 정의. 그러니까 a의 주위에 있는 거기 보면 증가방수는 안 할게요. 극대극소 그 284페이지 보면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a값 g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또는 보다처럼 a를 포함한 어떤 구간 내 모든 x에 대해서. 첫 번째 FA가 이거면 X는 A에서 극대값 FA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FA가 그 X에 대해서 가장 작은 값이면 X는 A에서 극소값 FA를 정의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정의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거기서 극대라고 하고 극대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극대죠. 이제 유전은요? 극대면서 극소죠. 이제 극소죠. 극대면서 극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뭔 얘기인데? 왜요? 아니, 내가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하면 이 주위의 값보다 제일 크거나 같고 제일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 끊겼어요. 이렇게 와요. 극대예요. 맞죠? 저런 정의까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극대점이다, 극소점이다 라는 거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딱 이거는 이 얘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극대극소의 판정을 할 때 뭘 하죠? 만약에 자, 또 물어봐야지. 이건 내가 할 때마다 물어보는데 fx가 X는 A에서 극값, 즉 극소 또는 극값, 극대를 가지면 맞죠? 3이죠 이거. 맞아 틀려. 거짓이죠.
이유가 뭐야? 요 앞에 뭐가 와야 돼? 미분 가능한이 와야 돼.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그 값을 가지면 이게 그때서야 차이 돼. 조심하세요. 오케이. 아까 봤잖아. 이거 방금 봤잖아. 미분 가능해요? 0이에요? 아니잖아. 그리고 이건 잘 알지? f 플라이 a가 0이라고 해서 x 내에는 극값이다라는 것도 거짓이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왜 뭐 뭐 뭐.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도함수를 극대값으로 구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제 함수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거야. 자, 봐봐. 가장 좋은 예는 3차예요. 여기에 y는 x 그래서 얘를 f 플라이 x를 하면 여기가 x는 알파라 하고 여기는 x를 베타라고 해요.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그 플라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다면 얘가 되죠. 이렇게. 맞아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오케이? 예를 들어 얘가 그냥 X3제곱을 시작해. 이렇게 3제곱 어떻게 되죠? 얘는 분명히 3에 X-알파, X-베타를 해서 결정될 거라고. 그럼 일단 거기가 극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첫 번째 단계, 아, F'알파가 0이야, F'베타가 0이다 라는 걸 확인해요. 근데 얘 때문에 바로 극값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뭐 해요? 두 번째, F2플라인 X를 하는 거예요. 자, F2플라인 X라는 건 결국 이 그래프의 증가값으로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F플라인 A, F2플라인 A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F2플라인의 알파는 음수예요. 그럼 뭐라고 제가? 극대라고. 이걸 만족하고 두 번째, 이걸 만족하면 왜요? 내려가고 있잖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다고. 올라가다 내려온 거. 이해되세요? 뭔 얘기인지? 이런 얘기. 근데 내가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웠잖아. 여기가 눈이야. 눈이 이렇게 봤을 때 함수가 x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 오케이? 자, 여기 f2 플라인 베타는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올라가다 증가하잖아요? 그럼 얘는 양수라고. 그럼 뭐라고요? X는 베타일 때 눈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복수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열어버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해주세요. 일단 미분에서 연대된 데를 찾아. 근데 그래프 그리기 귀찮아. 너무 어려워. 근데 그때인지 극수인지만 확인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해? 이게 너무 그래요. 구호만 결정하시면 돼. 그게 285페이지에 나와. 해봐.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증가방수랑 극대극수를 사용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287페이지 안 풀 거예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88페이지도 뭐 그렇게 되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얘가 감소하기 위한 A값을 더해줄 거예요. 2차 함수에서의 값이니까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번도 안 할게요. 표그리도 만들고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원으로 구해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4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각형태 극대극수. 미분 연습이 좀 돼야겠죠. 여기 풀읍시다. 6번. 292페이지. 만약에 앞에 부분에 게 안 되면 풀어. 풀고 질문해. 개별적으로 질문하면 되니까. 그냥 뭐 내가 안 풀었다고 그래. 뭐 나도 안 풀자 이런 게 아니라. 얘는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야죠. 선생님은 일단 어려운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 주는 거고. 진도가 좀 빡세요. 생각보다. 잘 따라가 보세요. 6번 보시죠.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fx가
이런 게 우리한테 좀 어려워요. 왜냐면 봐봐. 마이너스 ln의 x제곱에 x분의 a 더하기 2x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극값이 없어요. 극값에 갖지 않을 때 a값의 범위를 구하라. 저런 게 이제 우리한테는 좀 까다롭죠. 왜? 어? 극값을 갖는 데가 아니라 극값을 갖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해보자, 일단. 미분을 확인해야 돼. 자, 미분하고 어떻게 돼? 마이너스 ln x.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써놓고 밑에 x제곱하고 여기 2x 되지 않아요? 이렇게. 아니면 그냥 얘를 이렇게 해도 똑같이 마이너스 x도 얘기가 나와요. 같은 얘기야.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 일단 얘가 여기 있는 데 찾아야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말고 일단 이렇게 됐어. 요 조건에 의해서 x는 무조건 0이 아니거든요. 진수 조건, 분수, 미조 건 맞죠? 분모 조건 맞아요? 그러면 x를 딱 곱해도 되지. 그렇게 되잖아.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n은 0. 근데 이게 뭐더라? 이게 0인 건데 뭐더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 값을 갖지 않는데 뭐더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0이 되면 되긴 되잖아. 만약에 얘가 이 참수인데 이렇게 접혀도 되잖아. 근데 0이 되는데요? 그쵸? 근데 부호가 안 바뀌잖아. 또는 이렇게 되겠으면 되잖아. 여기 되는 데가 없으면 되잖아. 이 얘기인 거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수트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야 돼. 아, 얘가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적정 0이 안 된다가 아니라 0이 되는 데가 있지만 부호가 안 바뀌는 거야. 이거 빼먹으면 안 돼.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돼? 그치? 풀려야지. 1 플러스 2a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뭔 얘기인지? 우리 이런 걸 잘 못 풀어. 극값에 대해서 뭐 극대극소를 갖는다 안 갖는다.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요?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 그럼 현변식이 이거보다 커야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안 할게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자, 선생님이 예전에 보험세 활용을 할 때도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야? 함수세를. 선생님 그때 내가 몇 개의 그래프는 시발 부탁이니까 많이 그래도 외우자. 계속 나오는 건 계속 나온다. 그 그래프는 그냥 식 딱 보자마자 그릴 수 있게 만들어 놓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연습했으면 아마 까먹었어도 다시 한번 그리면서 기억이 날 건데 그때 연습 안 했으면 다시 한번 그리면서 더 어려울 거예요. 자,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수트에서는 뭘 했어요? 수트 때는 3차, 4차 그릴 때 그냥 어떻게 했어요? 아, 그냥 그 그래프가 그런 모양이지 그래프의 대응이 이거지? 그냥 그렸어요. 중간에 얘 곡선이 왜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이런 설명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대신 그거 볼록이다 오목이다 관련된 문제 그런 게 있었어요, 수트에서. 자, 만약에 3차에서 3차, 아까 양대 3차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까지는 곡선이야?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오목볼록이라고 얘기해요. 오목볼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참 벽을 봐. 신선이 분산되면 안 되지. 이것도 뭐 또 다 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이상한데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집니다. 맞아요? 앞에가 여기가 나와요. 이게 fx라고 하면 마이너스 x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까 해가지고
대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야 돼. 잠시. 그럼 마이너스 x 제곱이다 하거든. 미분하고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그러면 양수였다가 음수로 가야 돼. 되세요? 근데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뮤티플라이 하면 마이너스 아예 음수예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눈이 모양이 여기 있으면 눈이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위로 불러게 돼요. 왜예요? 왜 그래요?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감소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이게 원래 정의예요. 어떤 구간에서 곡선 마이너스 fx에 이게 있으면 pq에 대해서 pq 사이에 있는 곡선이 곡선의 부분이 pq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아래로 돌려요. 이거요. 이렇게. 어떤 이미지한 두 개를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밑에 있으면 아래로 돌려요. 여기는 누구를 잡을까요? pq를 잡았을 때 위에 있으면 위로 돌려요. 이렇게 연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얘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죠. 기울기가 증가. 그러니까 y 플라임이 증가. 그러니까 y 투 플라임이 양수. 이게 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래서 아래로 보는 거. 기억이 나시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매번 할 때마다 그림을 그리면 안 되니까. 식을 보고 미분했을 때 양수냐 음수냐 이게 조항수가 양수냐 음수냐를 딱 보고서 아예 아래로 불러오기나 위로 불러오기나라는 걸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할 때마다 계산하고서 이거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오케이? 인지가 돼야 돼. 됐죠? 그럼 3차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어느 순간까지는 위로 불러오기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디까지는 아래로 불러오잖아요. 그럼 F2 플라임이 여기 뭐라고? 음수라고. 여기요. F2 플라임 뭐라고? 양수라고. 그럼 변화해도 미분 가능할 테니까 여기 변하는 점이 0이 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저기가 뭐라고요? 변곡점. 곡선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F2 플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F2 플라임이 0이 되면 변곡이에요? 아니라니까. 극대수로 똑같아요. F2 플라임이 0이 되고 부호가 또 바뀌어야 돼요. 봐봐. 마이너스 2호. 이게 변곡이야. 극대수처럼 변곡도 이게 조항수 해서 0이 되는 걸 찾고 그 점에서 좌우의 부호가 바뀌는 걸 확인해야 변곡이다라는 걸 확인했을 때 기억이 조금이라도 나세요. 문제 진짜 많이 풀어서 이걸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되셨죠? 그래서 그 변곡 294페이지 변곡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변곡점의 판정.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이게 도함수를 해서 F2 플라임 A가 0이 되는 A를 먼저 구해요.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극대수처럼. 그리고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면 변곡이다. 극대수도 마찬가지였죠. 부호가 안 바뀌면 거기는 극점이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자, 여기는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뭐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없냐? 그래서 몇 개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정의형과 치역을 구한다. 위함수, 위함수, 로그함수. 표시 잘 해주고요. 대칭성의 주기를 조사한다. 이거 그냥 함수 딱 보자마자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원점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 기함수냐, 우함수냐. 그 다음에 적표축과 교점을 구한다. 순서를 잘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지키시는 게 좋아요.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그 다음에 F플라임 해서 그 표를 그리고 F2 플라임까지 해서 같이 표를 그린 다음에 변곡까지 잡은 다음에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했습니까? 6번이라고 했어요. 끝이 어디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점근선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 297페이지 볼래요? 아까 우리가 했었던 이 변곡, 아니, 오목블록에 대한 아래블록, 위로블록에 대한 판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 2번 있지? 이거를 우리가 수축해 했다고요.
이거를 수투 때 내 문제 풀었었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걸 문제 잘 봐주세요. A와 B의 중점에 대한 함수값이 함수값의 중점보다 밑에 있냐 위에 있냐에 따라서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결정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뭘 배우기 전에? 이계도함수를 사용하는 이 변곡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수투 때는 이 방법을 써서 아래로 블록이랑 위로 블록이라는 걸 했었어요. 간단한 거네? 자, 그 다음에 같은 얘기인데 298페이지 보면 평균 변화율을 비교해서 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원점의 곡선에서 기울기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의 방법. 원점을 지날 때였는데 이건. 그죠? 그리고 접선의 변동식과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보다 밑에 있냐 접선보다 위에 있냐. 솔직히 6번이랑 7번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거든요. 5번까지가 제일 많이 쓰이고 요게 나중에 어디에 나올 것 같아요? 진위용에 나와요. 다음 함수의 그래프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 3번과 4번, 1번, 2번, 3번, 4번의 식이 나올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게 위로 블록이고 어떤 게 아래로 블록인지를 기억해놨다가 거기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해되셨나요, 선생님이? 그거 나와요. 6번이나 7번 잘 안 나와요. 근데 1, 2, 3, 4, 5는 잘 나와요. 기억 니은지. 특히 기억 니은에 잘 나와요. 이해 안 되는 건 나중에 할 텐데 아마 보면 이해가 다 될 거예요. 근데 이해되는 거 말고 문제를 좀 풀어서 나중에 뭐 비슷한 문제를 언젠가 나올 거예요. 아마. 풀어서 그걸 조금 익혀놓으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경험치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300페이지나 301페이지를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보면 봐봐, 보기 1번 fx가 lnx에 대해서 상수 a, b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우리가 알기로 fx가요 lnx면 얘가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 성질 중에 위로 볼록인 걸 찾는데 가장 까다로운 게 뭐라고 해요? 디귿이요. 적분을 사용하는 거. 맞아요? 그게 7번이에요. 솔직히 잘 안 나오긴 한데 이건 내가 보기에 7번이 이게 있으니까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그래프 상으로 잘 보면은 이해는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형태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풀지를 잘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걸 예를 드는 거예요. 보기 1번 같은 경우. 이해되셨죠? 선생님이 무슨 얘기인지. 기억 니은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잘 나오니까 잘 봐주시면 됩니다. 풀어봐. 안 되면. 나중에 선생님 안 되면 풀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302페이지 잠깐 볼까요? 여기는 진짜 문제를 많이 푸고 그래프를 많이 그리는 방법이 별 방법이 없어요. 자. F'라인, 선생님이 수투 때도 내가 얘기했는데, 유적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FX라면, F'에 그래프의 관계가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FX를 보면 F'의 그래프는 딱 보면 보여요. 아, 얘가 증가니까 양수겠네, 음수겠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F'을 가지고 F를 유추하는 게, 수투 때는 많이 했으니까 감이 와서 쉬워요. 그 걔는 판에 짜여 있잖아요. 기억나지?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개요는 딱 3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 생각할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아니 0보다 커? 0이야? 0보다 작아? 이거 3개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판이 달라졌잖아. 미적분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서 이 그래프를 유출할 수 있는 게 어려워졌단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런 기본 문제는 여기 어플 개념이 좀 1번처럼 대놓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자, 답 보지 말고, 질문. 거기에 1번에 표시해야 될 게 있어요. 맨 처음, 연속함수다라는 게 연속이 동그라미식이 나와요. 이 함수는 연속함수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저, 거기 F 플라임 그래프에서 F를 보세요. F. 저 F. 거기 어떻게 해요? 미분 불가능하죠. 함수값이 아예 없어요. 근데 연속이라는 거예요. 질문. F일 때는 극점이에요, 아니에요? 좀. 왜요? Why? 선생님 F 플라잉에 F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데 어째서 여기가 극점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연속이라는 거예요. X가 F인데 X가 F보다 작을 때는 F 플라이의 부호가 음수죠. 맞아요? 근데 X가 F보다 클 때 F 플라이는 양수죠. 맞아요? 그럼 X가 F일 때라는 점이 내가 그냥 만약에 내가 F를 찍었어. 여기 F, F, F가 있다고 합시다. 왜? 함수 뒤에 어떻게 그러죠? 맞아요? 그럼 그 전에는 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뾰족하니까 미국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기 극점이? 맞죠.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여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예요? 연속 함수.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럼 변곡은 몇 개예요? 변곡 A, C, G, I.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아니죠. 선생님이 지금 본 A, C, G, I는 극점이죠. 거기에 F까지 포함해야 극점이죠. 변곡은 어디예요? 지금 미분에서 연결되는데. F 플라임의 미분에서 연결되는데. B, D, E, H. 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문제이기도. 그러면서 581번이나 582번 같은 문제들이 꽤 까다로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582번의 니은을 보세요. 4부터 6까지의 x1과 x2에 대해서,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나왔죠? f의 2분의 x1 더하기 x2의 함수값과 그 함수값의 중간값 중에 함수값의 중간값이 더 크다 그랬어요. 4부터 6까지요. 맞아요? 니은? 이게 왜 어렵냐면 fx의 그래프를 준 게 아니라 그거 하나만 건드리고 가자. 니은만 나머지 니네가 풀어놔야 돼. 내가 얘기한 거니까. 봐봐. 지금 이렇게 갔다가 여기가 4고 여기가 2인데 이 그래프가 이거잖아. 그쵸? 근데 니은에서 뭐라고 했어요? 니은에서 뭐라고 했어요? 니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4보다 x1, x2, 에서 여기는 플라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물어본 건 뭐예요? 함수값이에요. 내가 아까 이거 기억나 그랬죠? 이게 여기 있어요. 7분 이거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이 모르면 안 될 것 같아. 위로 블록일까요? 아래로 블록일까요? 함수값을 중간값이 들어갔을 때 더 아래 밑에 있으니까 중간값을 들어가게 더 밑에 있으니까 아래로 블록이 맞아요? 아이씨. 모르면 해보는 거야. 헷갈리면 이렇게 해보세요. 자, 여기가 만약에 4고 여기가 6이라고 할게요. 상관없어요. 아니면 여기를 x1, x2라고 할게요. 여기 중간값은요. 얘네들이 이은 요 값의 중간값이 되는 데가 여기 되니까. 자, 여기가 f의 x1, 여기가 f의 x2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집어넣은 값은 여기잖아요. 중간값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요걸 거고요. 얘가 중앙으로 가서 중앙으로 타고 가는 값이 얘일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보면 되게 안 돼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질문. 아래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입니까? 4에서 6까지. 보이세요? 뭐가? 아, 이게 아래로 블록이에요? 아니잖아. 이게 플라임이라니까. 플라임이야. 아래로 블록인 거 어떻게 확인해요?
플라임이 루트인데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4부터 6까지의 이 그래프가 증가하는 게 얘가 양수죠. 그럼 내가 여기 눈이 있으면 뭐라고 했어? 아래로 블록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어렵다고. 이게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fx를 주고서도 그 성질을 찾는 게 어려운데 f 플라임을 주고서 fx의 성질을 찾는 문제가 나오면 되게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그렇지. 내가 이거 보고 이 그래프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수준 되게 쉬웠다고 이게. 딱 결정돼 있다고. 4차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여긴 아니에요. 아무 함수나 줘도 된다고. 그러니까 내 눈에 그게 안 들어오면 환장한다니까요. 계속 틀려요, 계속 헷갈리고. 저걸 하셔야 돼요. F'에서 FX로 가는 저 상황. 그냥 10 보고서 돼요. 그냥 바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문제가 몇 개 없지만, 생각보다 이 얘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이해가 좀 되셨어요? 프로그 안 되는 거 질문하세요. 아마 자이에는 이 문제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03패널로 가면 이제 5과 블록과 변곡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차피 기억할 거니까 넘어가 볼게요. 304페이지 변곡점의 활용인데 변곡점에서의 접근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하는데 그거 어렵지 않죠? 변곡점 찾으신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고 밑에는 미정했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아! 한 가지 더. 변곡점에서의 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3차를 얘기해 드릴게요. 3차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변곡이라고 하죠? X가 A일 때 변곡이에요. 그럼 저기서의 적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풀어요. 뚫고 지나가면 돼요. 돼요? 그래서 원래 보통 잘 봐. 아까 내가 선생님이 위로 블록이나 아래로 블록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위로 블록이요. 이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의 접선은 항상 그래프를 밑에다가 둬요. 맞죠? 이해돼요? 그렇잖아?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은 아무데나 잡아 괜찮아. 여기다 잡았다? 접선을 두잖아요? 그럼 그래프를 위에다 둬요. 원래 하는 그래프. 맞죠? 근데 변곡은 하나는 밑에다 두고 하나는 위에다 둬요. 이게 되세요? 뭔 얘기지?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에서 보면 fx가 x는 a에서 내 접선이 x는 a보다 작을 때 fx가 접선의 방정식을 만약에 a라고 할까? l보다 작고 x가 a보다 클 때 fx가 그 접선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는 변곡점인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곡점 외에서는 다 밑에 있거나 다 위에 있어야 무조건. 이해돼요? 뭔 얘기인지?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거기 변곡점의 활용이다 라고 했을 때 305페이지에 4번에 보면 봐봐.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나와. fx와 x는 a를 조건을 만족시키는 접선 마이너스 gx의 a값을 구하라. 곡선 y는 fx 위에 a, fa에서의 적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하면 x가 a보다 클 때는 fx가 적선보다 크고 x가 a보다 크면 fx가 적선보다 작다라고 되어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a를 구하라며. 그치? 변곡을 구하라며. 이해가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그럼 요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건 변곡점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변곡점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 오케이. 고난도 문제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실질적인 문제를 가져와 306페이지. 너무 많이 하나? 이 정도 진짜 해볼 수 있지 않나? 힘들까?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프를 좀 해야 돼요. 그래프를 빨리 끝내놔야 적분을 하지. 할 때 좀 너무 많아서 선생님 마음은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빨리 나가야 빨리 풀죠. 할 게 많아요.
자, 그려봅시다, 우리. 오랜만에, 5번. 하나하나 그려보고, 연습하고, 그려보고, 연습하고, 그래프 몇 개 외우고,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못해요. 자, FX는 이거에 그래프풀의 개형을 그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생각해볼까요? 일단 분모가 여기 되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럼 정의하고 실수 다 들어가요. 뭐 취업도 모르겠어요. 그냥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대칭성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네. 옆에다 마이너스에 한번 넣어보는 거죠. 어허. 그러네. 그럼 뭐야? 아, 어떤 분이신데? 귀염승이. 괜찮죠? 그 다음에 X에다가 0을 넣으면 어디로 지나가요? F0은 0이고요. 어, 됐네. 그러면 원점을 지나가니까 X축과 Y축과 만나는 분점이 딱 떨어졌어요. 얘가 0이 되는 것도 FX가 0이 되는 것도 X는 0과 함께 없거든요. 됐죠? 대칭성 찾았고요. 그럼 일단 바로 가볼게요. 6번. 나중에는 아마 선생님 이계수 함수까지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을 물어보세요. 난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어느 정도 개형이 눈에 들어오면 몇 가지의 그래프를 외우면 생각보다 여기 이계수 함수를 많이 쓰진 않아요. 분명히. 자 이렇게 되죠. 저것도 돼요. 마이너스 2의 x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플러스 2x의 2x 괜찮을까? 선생님 틀렸나 봐. x제곱 플러스 1제곱이네. 4x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0 되는 데가 x가 꿀 마이 이렇게. 괜찮아요? 틀렸나 모르니까 같이 계산을 해야 선생님 틀린지 안 틀린지 궁금하다. 자, 이 상황에서 한 번 6분 더 합니다. 그러면 그렇네. 그죠? 여기는 4x의 6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6이다가 밑에 거 하니까 2의 x제곱 플러스 1을 하고 2x를 남겨주죠. 어렵지? 이거 하나 지울까요? 그래서 3제곱이네. 자, 천천히 합시다. 4의 x제곱 플러스 4x. 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해서 8x가 우편이 된 거야. 마이너스 8의 x의 3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돼요? 선생님 잘 풀었니? 안 달라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x 3제곱 플러스 12x. 돼요? 그래서 x가 0이거나 또는 x가 꿀마 6,3일 때 뭐예요? 공복이 될까 말까를 하는 것 같아요. 틀리진 않았네. 해볼까? 이제 뭐예요? 표류입니다. 길다란 소리 그려야 됩니다. 점점점 오다가 좁을 수밖에 없지. 많이 그려야 돼.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일단 여기 되는 것부터 할까요? 플라임이 0 되는 거니까 여기 0, 여기 0. 부호 결정하죠? 얘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여기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0. 그럼 3차인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절대 여기 되지 않아요. 여기 플러스. 여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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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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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앞에서 배웠었던 오목블록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물. 올라갈 건데 어떻게 올라가요? 아, 내려오는 게 올라가지. 명수니까. 그지? 올라갈 건데 이렇게 올라갈 건데. 내려올 건데 이렇게 내려올 거고. 내려갈 건데 이렇게 내려갈 거고. 올라갈 건데 이렇게 올라가네. 올라갈 건데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되죠. 이해 다 되세요? 뭐 잘못된 거 같은데? 잠시만. 뭐 잘못된 거 있어. 뭐가 틀렸어? 뭐가 틀린 거야? 아, 미쳤구나. 얘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선생님, 이걸 믿는다고 했니? 이걸 믿어야 되는데. 에이. 부가 싹 다 바뀌었네. 오마이갓. 그래프를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 예를 믿고 해야 되는데 왜 예를 믿고 하는 거야? 하하. 큰일 났네. 그럼 여기도 작업이잖아.
어차피 1번은 우리가 할 줄 알아요.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유리한 거. 근데 거기 1번은 이번 보세요. 사인 코사인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아마 선생님 그때 얘기해서 적어놓은 사람도 적혀 있을 거 같아요. 아, 이거 책이 아니면 프린트는 없구나. 자, 뭘 예를 들면 좋지? 어떤 게 좋지? 이게 들리겠습니까? 거기 39페이지에 3번 한번 풀어볼까요? 좀 아시지? 수능 특강 문제 3번. 거기서 fx가요. x 플러스 k의 사인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얘가 극값. 셀 받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그냥 대놓고 풀어볼게. 2분의 0. 1 플러스 k의 코사인이 있어요. 얘가 0이 되죠. 우리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k 코사인 x가 마이너스 k분의 1이 됐다 그래서 코사인 x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된다고 치죠. 그럼 k분의 1이겠다 라고 하는 데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얘가 얘랑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코사인 x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 k분의 1도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되면 k가 마이너스를 잡거나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답을 쓰게 돼요. 근데 틀려요. 이유가 뭘까요? 밑에 봐봐 다 틀렸지. 둥글고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더 그래요. 이게 코사인이 없잖아요. 이게잖아.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다고 여기가 이렇게 되죠. 여기잖아. 만나긴 해요. 근데 자 봐요. 이걸 할 때 얘랑 얘랑 구할 때 여기가 마이너스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있잖아요. 그러면 0일 때랑 2파이일 때 부호가 안 바뀌어요. 이해되세요? 0은 되지만 부호가 안 바뀌어요. 계속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모를 만약에 처음부터 넣지 않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들어요. 이해 되셨나요? 거기 써있어요. 이때 k가 1이면 증가함으로 극값을 갖지 않는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증가함으로 극값을 갖지 않는다. 써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기했다잉. 분명히 310페이지랑 311페이지 보면 전곡점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뭐 그때 극수가 존재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되게 사다를 거나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풀어보면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건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잘 풀어보세요. 잠깐 쉬었다가 312, 313 합시다. 일단 거기까지만 오늘 할 거 생각하고 있어요. 이 두 개 그리는 것만 하나만 하고 나만 방송에서 할게요. 한 번 정도 해야 되니까.